네, 안녕하세요. 무진월 병술일.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. 무진월 병술일은 4월 19일 금요일의 운세입니다. 기해년 무진월 병술일이라서 병화가 우선 뜬 날이고요. 병화는 세상을 비추러 온 태양입니다. 오늘은 천간에 식상이 떴어요. 식신과 상관이 차례대로 떴고 흐름으로 보자면 절지와 관대지와 인묘지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. 어, 일단 뒤가 인묘지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~ 내일은 아름다운 불금이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어, 일단 내일의 큰 흐름대로 그냥 요약을 좀해 드리자 하면은 직업적으로 좀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.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, 어, 자제분들의 학업이라던가, 어떤 그 장성한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이 실직을 한다던가, 그러니까 자제분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식이죠. 학업이나 일이 중단이 될 수가 있어요. 자식분들에 대해서. 좀 살펴봐 주셔야 될것 같고, 음, 기혼을 아직 안 했다. 그러니까 미혼인 분들 같은 경우 혹은 뭐 미혼 기혼 상관없이 나는 그냥 혼자다 이런 분들은 크게 어떤 자신의 하는 일과 자리 이동 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조직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일단 조직을 떠나시고 또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일터로 이동을 하시는 흐름이 크게 들어와 있고요. 음~ 전체적으로 좀 마음이 많이 앞서요.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오너다, 내가 사장이다 라고 하시면 밑에 부하 직원들의 항의가 좀 많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불만이 좀 많아지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충돌이 좀 많아질 수가 있겠고요. 어, 내일 하루는 지갑 단속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쓸데없이 금전에 대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좀 쓸데없이 내가 돈을 쓸 수가 있어요. 돈이 아니라면 할부로 물건을 사서 내가 집에 가지고 올 수도 있는 날입니다. 내일은 좀 멘탈을 잘 잡으셔야 되는 날입니다. 네. 이번 주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. 힘내십시오. 요즘 좀 놀라운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,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쉬운 날들은 아니네요. 힘내시고, 주변에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술 한잔 같이 기울여 주시고, 모두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꼭 잊지 마세요.